일반적으로 많이 잘못 알려진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는 요오드를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과는 틀립니다. 적정량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지 그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